안녕하세요. 저는 분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. 박인철 교수님은 걱정이 가득한 채 수술을 기다린 저에게 항상 유쾌하시고 밝은 미소로 대해주셨는데 아버지와도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또 코로나19로 보호자와 면회객이 제한되어 혼자 남아있던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치료해주신 3층 분만실 간호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찬바람이 불던 새벽에 입원한 저를 마치 기다렸던 손님이 왔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간호사님 덕분에 병원 선택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통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이면 정말 놀랍게도 다음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밤새 아프셨던 건 좀 괜찮아지셨나요? 가 그날의 따뜻한 첫 인사였습니다. 환자의 입장이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약이자 영양제였습니다. 또한 매 순간을 공감과 응원으로 대해주셨던 것도 인상에 남았습니다. 회복 당시 아까 활동 잘하시는 모습 봤어요. 오늘은 2층 창문 끝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? 등 정말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던 저를 더욱 다독이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. 좋은 교수님 만나서 수술 결과와 조직 검사도 좋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던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병실에 혼자 있을 때 감사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박인철 교수님과 분만실 간호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환자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가? 그것은 감동적인 진료밖에 없습니다. 환자의 감정을 사로잡는 방법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나 웅장한 무슨 시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 손을 거쳐가는 이 명지병원의 환자들은 감동을 하면서 제가 그 환자의 일생 동안 가슴에 남는 그런 감동적인 진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